서울의 소리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잠도 못 이루고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 마음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나라 걱정하시느라 잠도 못 이루고 화딱지나 TV도 안 보시는 분들, 아마 같은 분들이겠죠. 80만 서울의 소리 계정이 복구 중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으셨으리라 믿고 즐거운 이때 나라 망신짜리 전 세계에 퍼달퍼달 되고 있어 서울의 소리가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격이 G7 이상에서 개무시로 추락된 짤. 이 눈물 나지만 한번 보시죠. 야, 이거 눈물은 나는데 왜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걸까? 국제무대에서 국가 지도자들 간에 저런 노룩 악수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거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꼬랑지 말고 살살거리며 전쟁 남은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건다던 사람을 뭐 정중하게 대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반면 불과 얼마 전 G7 정상회의 기억나십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지난 영부인 외교의 위상도 보시죠. 센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김건희 대통령 내가 정권 잡고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 대통령 아니지. 자, 국제사회에서 눈물 나는 대한민국의 국격 또 확인해 보시죠. 아, 우리 대통령, 아, 대통령 아니라니까 어디 있나요? 찾기 힘드실 테니 화면을 멈추고 보시죠. 아마 그래도 찾기 힘드시리라 보입니다. 구두 주목해 주세요. 저 구두입니다. 저기 오신 분들 다들 르몽디지 보셨나 봅니다. 에휴, 이거 가는 곳마다 약속된 정상회담이 다 취소됐다죠. 이게 2022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서울의 소리 맞불집회의 정당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죠. 땡큐 구글. 서울의 소리 국제위상이 이 정도입니다. 반면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복고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